네, 모브 A타입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신발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넉넉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2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장점이 될 수 있고, 들어오시면 허베이 펜사경으로 되어 있고요. 화장실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욕조는 공동 화장실로 나와 있고요. 네. 여기 제일 작은 방이에요. 확장형을 기본으로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넓게 된 붙박이장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개별 난방으로 방방의 온도 조절계 다 되어 있어요. 호베이 펜상형으로 방방 거실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가벽 형태라 지금 필요에 따라서 확장을 한 부분이에요. 지금 요 기본으로는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넓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거실만 보셔도 굉장히 넓게 나온 거실이고요. 여기 보시면 확장형이다 보니까는 수납 공간 위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팬트리 공간도 있습니다. 나름 여기에다가 창고형을 사용하시면은 정리정돈이 잘 될 거고요. 지금 이런 부분 주방 보시면은 이런 부분도 또한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양문형 냉장고는 갖고 오시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시면은 김치 냉장고가 빌트인으로 전 세대에 기본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키높이 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공간이면은 주방용품 얼마든지 수납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RA로 상하단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싱크대가 되어 있죠. 수납장이 굉장히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판상형으로 양쪽에 창문이 맞도풍치게 되어 있어요. 아일랜드 식탁 엔지니어드 스톤인데요. 보통에 다른 데 가면 다 옵션인데 저희는 기본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김치국물 끓여들지 않고 스크래치 안 나고 뭐 장점이 많죠. 그리고 보시면은 인덕션 하나만 갖고는 불편해 하시는데 인덕션하고 가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식탁, 전기레인지 오븐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세심한 곳까지 신경을 많이 쓴 거는 스마트폰 여기다 하나 올려놓으면은 자동으로 충전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매립형으로 콘서트가 되어 있어요. 우리 믹서기 같은 거 사용할 때 이런 거 쓰고 놓고 할 때 이렇게 간편하게 되어 있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용도실이에요. 이 부분을 좀 만족도가 큰 부분인데 여성분들 주부님들 보시면은 애벌빨리 할 수 있는 공간, 보조 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창문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는 뭐 세제라든가 얼마든지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넓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짜임새 있게 부엌이 나왔죠. 주방이 나와 있고요. 안방입니다. 여기에는 유일하게 있는 베란다 공간인데 여기 실외기 공간이 대피 공간이에요. 여기 보시면 수도시설 되어 있고요. 천장에 보시면은 빨래 건조기인데 건조대인데 여기 바람이 나와서 빨래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고요. 안방은 상대적으로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드레스룸이 있어요. 드레스룸이 쪽 지금 창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문으로 나 있다는 거는 통풍이 잘 돼서 습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는 장점이 또한 전 세대에 금고를 하나씩 다 주어집니다. 중요 문서라든가 쓸 수 있게끔 보관할 수 있게끔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동 물러 기능이 화장대되어 있고요. 네. 또 화장실은 부부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비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변기랑.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매립형 샤워부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기 4베이로 된 25평의 A타입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전체적으로 무상 진행하고요. 여기에는 확장형이기에 확장비만 별도로 들어갑니다. 확장비는 지금 5구 A타입 같은 경우는 1,110만원인데 계약금에 100만원만 지금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는 후불제로 들어가고요. 천장의 시스템 에어컨 이거는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입니다. 74, 31평형이에요. 여기 또한 지금 확장형으로 네, 수납 위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고요. 양쪽에 넉넉하게 신발장 되어 있는데 들어오시면 여기에 팬트리 공간이 입구서부터 있습니다.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부분 굳이 안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을 부분 여기다가 이렇게 수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화장실 역시 여기 두 개예요. 욕조가 밖으로 나와 있고요. 제일 작은 방입니다. 확장형의 붙박이장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방이고요. 중간방 크기 보시고요. 지금 저 작은 방하고 이 방하고 여기는 가벼운 키기 때문에 여기 또한 필요에 따라서 확장해서 방을 연결해서 크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숨은 공간 없이 전체적으로 전부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말을 했어요. 숨은 공간 없이 이런 부분까지도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렇게 오시면 드론은 지금 이 평행대 같은 경우에 드론이 입구에 팬트리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 또한 팬트리 공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라면 뭐 너저분한 거 정리정돈을 다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렇게 모드라스처럼 넓게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주방 보시면 똑같아요. 25평하고 거의 구성되는 부분은 똑같은데 사이즈가 좀 많이 넓어졌습니다. 네. 다용도실 25평하고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거실 보시면 이 31평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넓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베란다 공간은 없죠. 여기에 보시면은 로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 이중창 자체도 보통에 보시면은 열면은 뒤에 철제 난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전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고 시야 확보를 다 했다는 장점이 있겠죠. 양쪽으로 다 열립니다. 이렇게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중심에서 시작돼. 인천은 주안에서 새롭게 보시면 이런 공간들도 다 수납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인천 미추홀의 부활. 안방에 보시면 여기 베란다 공간이고요. 이쪽에는 실외기 공간 겸 대피 공간인데 굉장히 넓게 나왔기 때문에 나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25평보다는 방이 좀 넓게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의 장점은 이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보통의 드레스룸이 이 정도의 공간이라고 하면은 이 방 하나 전체를 드레스룸으로 다 했죠. 여자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이런 다이라든가 시스템, 밀러 그대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창문 되어 있고요. 여기 또한 금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 공간은 화장대 겸 여자들만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 수납할 수 있는 화장대, 밀러, 자동 밀러 되고요. 여기 보시면 네, 핸드백이라든가 스카프라든가 나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뭐 부분으로 여자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화장실 보시면 마찬가지로 메리평 샤워부스 되어 있고 네, 비대랑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한 중문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여기 이 부분은 여기 강마루예요. 여긴 타일 시공이 되어 있어요. 강마루의 장점, 타일의 장점 많습니다. 이 평형대는 타일을 선택하시든 강마를 선택하시든 추가 비용 없이 선택 가능합니다. 보시래요. 공연 교통망과 다양한 문화 시설로 가족의 행복을 키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 전부 다 무상 진행할 거고요. 여기에도 확장비만 별도로 들어갑니다. 주변에서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오리지널 인천.